안녕하세요. 작은 슥슥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예쁜 스탠드 장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종이로 스케치북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스탠드 장식이에요. 자, 이렇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한번 적어보았고요. 스탠드 장식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저기 멀리 반짝반짝 큰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색종이로 꾸며보았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멋지게 저와 함께 만들어서 짠! 장식을 해볼까요? 식탁 위에 올려놔도 멋있고 책상 위에 나만의 공간에다가 이렇게 짠 세워두시기만 하면 멋진 성탄절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답니다. 오늘 스탠드 장식 함께 만들어 볼까요? 자, 스케치북 한 장, 한 장을 뜯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검정색 색종이 한 장과 저는 이렇게 어두운 밤하늘의 별을 장식해줘야 되니까 어두운 곤 색깔, 남 색깔 색종이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풀 가위가 필요한데 저는 목공풀과 그리고 딱풀 테이프를 사용할게요. 딱풀 테이프가 없으신 분은 그냥 딱풀도 괜찮아요. 그리고 낙타를 그려줄 연필과 지우개, 검정색 펜. 자, 검정 펜은 가장 위에 이렇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영어로 적어줄거예요. 색깔 있는 다른 펜도 사용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칼을 준비했고요. 자, 스케치북을 반으로 접어서 잘라주세요. 반으로 잘라줄 때는 칼이나 가위를 사용하시는데 어린 친구들은 가위로 자르는 게 좋겠죠. 위험하니까. 자, 그리고 이 끝부분은 가위로 깨끗하게 오래 줄게요. 자,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자, 삐뚤빼뚤 정리가 됐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아랫부분을, 얘를 아랫부분 두고 이렇게 접을 거예요. 먼저 색종이를 꺼내서 크기를 맞춰볼 건데요. 이 색종이를 이렇게 대봅니다. 자, 그런데 색종이를 이 그대로 쓰지 않고 조금 잘라줄 거예요. 이 정도. 볼까요? 한 3cm 정도. 이 너비는 3cm 정도에서 잘라줄 거고, 얘를 위쪽에 글자 쓸 공간만 살짝 남겨둔 다음 색종이를 대고 이 아래쪽. 자, 이 정도 되죠? 여기 이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접었습니다. 한 3분의 1. 자, 제가 이렇게 접은 결과 여러분 보시면 이 스케치북의 반이 아니라 3분의 1로 접었을 때 한 3분의 1 정도만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 접었는 표시선에 반 안 되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쑥 내려와서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면 짠!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칠 모양이죠. 7, 숫자 7.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세워줄 거고요. 자, 이제 남은 우리 스케치북 있죠? 남은 스케치북을 이렇게 접고 이렇게 작게 오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은 스케치북 조금만 잘라두고 얘를 이 양쪽 끝부분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이 액자 장식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줄 거고요. 얘는 잠시 뒤에 붙여볼게요. 자, 우리 일단 이렇게 접었죠. 자, 이 접은 이 공간에다가 먼저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곤색 색종이를 꺼내서 뒤쪽에 한 3cm 정도 제가 자른다고 했어요. 3cm 정도만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조금 짧아졌죠, 색종이가.
자, 얘를 이렇게 붙일 겁니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검정색 색종이를 한번 꺼내볼까요? 검정색 색종이를 꺼내서 검정색 색종이는 아래편에 땅을 그려줄 건데요. 연필을 꺼내서 땅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왼쪽은 조금 낮은 지대, 오른쪽으로 점점 이렇게 높아지도록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고 가위로 오려주세요. 검정색이지만 연필 자국이 보일 수 있으니까 연필 자국 아랫부분부터 해서 이 선 따라서 그대로 오려줍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남색깔 색종이 아래쪽에다가 가장 아랫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딱풀이 있는 분들은 딱풀을 사용해서 붙여주시고요. 저는 딱풀 테이프를 사용해서 붙일게요. 이렇게 해서 가장 아랫부분에. 자, 물풀을 사용하시면 색종이가 울퉁불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 장식할 때는 딱풀을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스케치북이 있었죠. 이 남은 스케치북 얘로 이 오른쪽 편에 동방박사 세 사람 걸어가는 모습을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흰 색깔 빛으로 한번 꾸며줘 볼 거예요. 자, 그냥 동그랗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한번 그려보세요. 저도 그리다 보면 삐뚤빼뚤 이런 식으로 지워주면 되니까 연필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크기를 대봐요.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조금만 작게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크기를 한번 봅니다. 네. 자, 이제 가위를 사용해서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렇게 오렸어요. 한번 크기를 볼까요? 짠! 자, 이런 식으로. 근데 흰색이 조금 너무 크면 또 밤하늘이 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흰색을 너무 크게는 하지 않을게요. 조금 더 잘라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자, 이 아랫부분 조금 일직선이라서 부자연스럽죠? 자, 이 부분은 사용해서 살짝 이렇게 곡선을 한번 줘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짠 붙여보도록 할게요. 얘는 스케치북이니까 뭐 물풀 딱풀 상관없이 그냥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풀을 사용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동방박사. 자, 이제 연필을 들고 우리가 함께 그려야 되는데요. 모양을 그냥 그리기가 힘드실 거예요. 자, 검정 색깔에다가 연필로 그리게 되면 잘 보여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떤 모양으로 그리냐면 그림자를 그리는 거예요. 멀리서 보이는 낙타를 타고 가는 세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확대해서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저도 잘 못 그리지만 저 따라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낙타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저도 잘 못 그리니까 그냥 저도 이렇게 보고 그냥 이렇게 제 그림을 보고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낙타혹인데 여기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리 부분 다리를 그려줘. 이런 식으로 내려주세요. 다리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연필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주면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대충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낙타 한 마리는 다리 모양을 이런 식으로 두 마리를 그려주고요. 또 다른 낙타는 다리를 조금만 다르게 해주시면 돼요. 자,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천천히 하면, 자, 그래도 대충 멀리서 봤을 때 낙타의 모양이 어렴풋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걸 먼저 그리고 두 번째 낙타의 다리를 조금 다르게 해줄 거예요. 조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두 마리는 다리를 이런 식으로 그려줬고요. 한 마리는 약간 이렇게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낙타를 세 개 종이, 검정색 종이에다 한방 그려보세요. 그려볼게요. 크기는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잘라놓고 이 정도 크기로 한번 보이시나요?
흰색 바탕에 검정 색깔 낙타들을 이렇게 올리니까 훨씬 더 잘 보이죠? 이제 한번 붙여볼까요? 조금 다듬어주고요. 자, 이제 풀을 가지고 풀로 이쪽을 발라줍니다. 자, 두 번째 낙타. 자, 세 번째 낙타도 같이. 짠, 나란히 그려줬어요. 이렇게 붙여줬고요. 이제 잘 보면 여기 연필 자국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인 다음에 살살 연필 자국들을 좀 지워줄게요. 너무 세게 하시지 말고 살살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리지 않은 것처럼 완벽하게. 반짝반짝 거렸던 연필 자국들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해서 짠. 와, 멀리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정말 지나가는 것 같은 모양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까지는 다 했고요. 별을 한번 접어줘 볼까요? 자, 작은 슥슥기 별접기 하면 또 우리 별접기가 나오는데 노란색깔 색종이를 한번 꺼내보세요. 자, 노란색 색종이는 색종이 한 장 크기에 4분의 1 등분해서 다시 4분의 1 등분한 종이가 필요해요. 되게 굉장히 작은 사이즈죠. 자, 얘로 먼저 별을 한번 접어볼 텐데요. 자, 여러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확대해서. 자, 얘를 뒤집어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어주고 다시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고 펼쳐서 펼쳤죠? 자, 이렇게 돌려줄게요. 아래쪽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자, 한쪽에 이렇게 X자가 되도록 접어주세요. 반대로도 위로 올려주면 X자 표시선이 생기죠? 자, 이렇게 X자가 생겼습니다. 자, 이 X자 가운데에 이 오른쪽 위쪽 끝부분이 X자 이 가운데 부분에 오도록 맞춰서 그대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얘를 그대로 다시 왼쪽 대각선에 맞춰서 위쪽은 뾰족하게 아래쪽 이렇게 접었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돌려서 뒤쪽에도 뒤쪽도 접어주는데 어디까지냐면 이 대각선 끝부분까지 뒤쪽 이렇게 있었죠? 그대로 접어줘요. 자, 그리고 다시 반으로 한 번 더 접어주면 이렇게 너비가 똑같아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됐죠? 자, 이제 가위를 사용해서 자, 지금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왼쪽으로 하나 둘 한번 보이시죠? 쫙쫙 이 대각선이 있는 쪽을 잡고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자, 이쪽 너비가 얇으면 얇을수록 뾰족한 별이 되고 여기가 이렇게 두꺼울수록 둥근 별이 돼요.
얇을수록 뾰족한 배. 이렇게 해서 싹 뚝 잘라줬습니다. 자, 아랫부분만 사용할 거예요. 친구가 바로 별입니다. 펴볼게요. 자, 지금 미니 별이라서 제가 제 손이 엄청 크네요. 으하하. 짠! 이렇게 별이 되었죠? 자, 이제 이 뾰족한 부분을 다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도록 선을 한번 이렇게 접어서 손으로 접어서 만져주세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안으로 쏙 들어가 있죠? 얘를 밖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볼게요. 짠! 이런 식으로 입체 모양의 별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 색깔 이렇게 별을 완성하고 남은 종이가 있을 거예요. 이 종이 반을 잘라서 별을 잘 붙이기 위해서 잘랐죠? 다시 반을 자를게요. 싹둑! 엄청 작죠? 별 크기에 비하면 얘를 그냥 돌돌돌돌 좀 말아줄게요. 조금만 접어서 이렇게 돌돌돌 감아줍니다. 볼까요? 이 정도 너비로 해서 뒷부분에 이제 풀을 발라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풀을 살짝 바르고 꾹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방금 풀 발랐던 그 바깥쪽 여기도 풀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낙타 여기 장식에다가 이 부분 이쪽 별을 붙여줄 위치에다가 이 친구를 붙여줄 거예요. 너무 납작하지 않도록 아랫부분만 꾹 눌러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꾹 누르면 얘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뜨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가위 끝부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뒤쪽만. 자, 그리고 이제 별을 딱 꺼내서 이 별을 자 붙여줄 거예요. 어디가 윗부분으로 갈지를 결정해서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이 위쪽에도 물풀을 저는 목공풀을 잔뜩 붙여줄 거예요. 좀 두껍게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잔뜩 올렸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를 별 친구를 살짝 덮어주세요. 슝슝. 자, 됐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자동으로 붙습니다. 와, 저기 봐. 저기 큰 별이 있네. 저 별을 따라가보자. 이렇게 별을 붙여줬고요. 자, 나머지 조금 남았는 부분 있죠? 자, 이 친구를 딱풀 테이프로 뒷부분에 좀 붙여줄게요. 이렇게 뒷부분에만 살짝 딱풀 테이프를 붙였어요. 그리고 가위를 사용해서 조금씩 잘라주고 좀 더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를 아주 얇게 한쪽은 가늘고 한쪽은 살짝 골도로 잘라주세요. 다시 한번. 잘 안되네요. 그냥 이렇게. 그럼 지금 뒤에 꼭 양면 테이프가 붙은 것처럼 이렇게 붙습니다. 자, 붙으면 얘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냥 슝 붙여줘요. 포인트로. 세 개만 붙여줄게요. 여기다 붙일까요? 여기? 내 마음대로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을 붙여줬어요. 짠! 자, 거의 다 완성되었네요.
자, 이제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이 액자를 꺼내서 얘를 여기다가 이제 짜잔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요? 자, 자 이번에는 여기 별 붙여져 있는 부분만 빼고 제가 이 따끔 테이프를 사용해서 붙일게요. 이렇게. 별 부분은 그냥 이제 월풀로 살짝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짠! 자, 얘를 잘 붙이셔야 돼요. 딱풀이니까, 테이프니까 잘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위치를 정해서 사사사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붙였어요. 짠! 완전 멋지죠? 와! 지금 밖에서 파는, 가게에서 파는 어떤 그런 장식 같아요. 자, 이제 이 부분에다가 우리 검정펜을 준비했죠? 자, 다른 색깔 펜도 상관없어요. 자, 펜을 준비하셔서 이 위쪽에다가 여기다가 영어로 한번 적어볼게요. 기쁘다 구주 오셨나 한번 적어볼까요?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연필로 먼저 적으세요. 투 더 world. Joy to the world.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친구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잘 서질 않아요. 우리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스케치북을 조금 잘랐던 그 부분을 한번 꺼내 볼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가지고 계시겠죠? 자, 이렇게. 자, 얘를 여기 아랫부분 뒤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풀칠을 해서 친구들 하나씩 붙여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끝나는 부분 살짝 이렇게 접어줍니다. 끝나는 부분 살짝 접어줘요. 그렇지 않으면 좀 빨리 떨어지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반대 부분, 반대 이쪽에도 풀을 발라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이 여기 선 있죠? 가로선 그 윗부분 이쪽에다가 살짝만 붙이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친구를 여기다가 끝부분을 붙여줄게요. 꾹 눌러줘요. 자, 얘도 여기 이 부분 살짝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도 덜 붙었어요. 지금 살짝 눌러주고. 자,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한번 볼까요? 짠!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이 각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을 좀 더 세워주면 각도가 좀 더 앞으로, 무게중심을 잘 잡아서 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딱 세워지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접다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짠! 멋진 나만의 성탄절 스탠드 장식이 완성되었어요. 모두 완성하셨겠죠? 짠! 자, 이렇게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성탄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멋진 장식을 한번 만들어봐요. 자, 완성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